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우후. 자, 껍데기는 지금 다 제거했고요.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수첩 박스가 꽤 큽니다.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지금 장난이 아니지만 만천은 끝없이 곤충 표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곤충 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상천 씨 오픈해 주세요. 짜잔. 와, 뭐가 많이 들었네. 자, 네, 꺼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아, 일단은 타이타노스. 아, 안녕하세요. 박스 크기를 보니까 신속하게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술라웨시산입니다. 술라웨시. 그러다 보니까는 티폰 되겠습니다. 티폰. 티폰이 잔뜩 좀 비싼 왔습니다. 것도 어? 있네요. 그건 뭐야? 어허. 이 뭐지? 벨리코산가 달만인가 그런데 터키용. 오, 따로 이렇게 싹 포장했습니다. 요것은 분명히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뭐 대단한 터키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터키용. 뭐야 이거? 웬 옥시피탈리스가 들어있어. 하나 삐져나왔구나. 이런 것도 있네. 암컷도 있네. 암컷도 있네. 아하, 이쪽으로 빼주세요. 달마니가 또쭉 들어 있습니다. 달마니 여기엔 타이타노스. 아까 그러면 그이 토끼형이 바로 달마니로군요. 달마니. 아하. 특이한 게 나오네. 특이한 거? 요것은 멜라스 하늘소. 그건 술라웨시에서 나오는 하늘소인데 조금 고가입니다. 멜라스가 또몇 마리 있군요. 좋습니다. 한 일곱 마리 정도 됩니다. 멜라스. 다음은 뭡니까? 아하, 달마니. 옥시피탈리스 막 섞여 있습니다. 그대로 다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야. 뭐가 또 많이, 내려놔 보세요. 아하, 그라니아. 와, 많이도 보냈다. 1000피스에서. 우, 그라니아 세러스티스가 1000피스. 야, 예쁘긴 한데, 너무 많은데. 와, 진짜.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이까지 필요 없는데, 아하, 이거 세일을 해야겠네, 할수 없이. 무려 1000마리나 들어왔습니다. 세레스테스가. 그리고, 다음은, 아이고, 여기 멜라스가 또 있네. 자, 그 다음에는 옥시피탈리스가 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에헤, 236마리? 아, 이쪽으로 한번 옥시피탈리스는 빼주세요. 살짝 부드럽게 빼주세요. 이야, 이거. 생각외로 꽤 많은 양의 곤충 표본이 들어 있습니다. 어우, 뭐 대형도 있고, 막 섞여져 있습니다. 대형, 단치, 장치, 소형,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아틀라스도 또 보이는군요. 아틀라스 술라웨시꺼는 원명 아종인가? 술라웨시께 아마 그럴 겁니다. 이야, 이거는 또 뿔기형도 있고 다 일로 넣어주세요. 예전에 이 딜러와 참 오랫동안 거래했었는데 다시 연결돼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좀 오바네. 요걸 1000마리나 보낼 줄은 몰랐네, 이 친구가. 아하, 안타깝습니다. 아틀라스도 아주 작은 거에서 아주 큰 것까지. 야, 요건 뭐야, 요건.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와. 자, 지금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은 만천에 오시면 모두 구매가 가능한 그런 품목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다양한 곤충 표본들이 지금 입고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속에 있는 곤충 표본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틀라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술라베시 아틀라스가 별로 없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이야하하하. 와, 요건 또 뭐야, 요건. 이야, 요렇게 작은, 아하, 단각도 있네. 재밌다. 아이고, 뭐야, 이게. 하하. 좋습니다. 자, 다음은, 뭐지? 기대온. 롤퀸이 되겠습니다. 기대온이 아니죠. 술라이시 거는. 요건 또, 요쪽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으로요. 요 통으로 한번. 예. 롤퀸이드 또 잔뜩 몇 마리야? 한 100마리 되나? 128마리. 아하. 롤퀸이가 또 128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뭐 기대원하고 유사하게 생겼지요. 하지만 술라베시산입니다. 자, 신속하게 빼주십시오. 아주 다양한 곤충 표본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술라베시에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나라 무궁화암소하고 비슷하네. 많이 나오는가 보다. 자, 롤키니가 128마리. 사이즈는 뭐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갈색이 나는 놈, 검은색, 다양하게 있군요. 자,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 아하, 메탈리퍼. 메탈리퍼도 술라베시께 원아정이죠. 메탈리퍼가 한 50마리도 들어왔고요. 다음은, 이건 뭐야? 임플리카투스? 임플리카투스? 허허, 이거 한 마리 들어왔고. 그 뭡니까? 아하, 라파엘 보석하늘소. 아, 예쁘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200마리? 아이고, 이것도 그만 사야지. 그만 보내라고 해야지. 아이고, 이거 뭡니까? 아, 브루이니. 브루이니도 소형에서 대형까지 또 한 50마리 정도 또 입고 되었습니다. 요것은, 아, 페리. 페리도, 오우, 대형에서 소형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 바구미 큰 거. 바구미 큰 게 몇 마리 들어왔고요. 이것은 라테랄리스. 라테랄리스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하, 칸덴제이. 장수 풍뎅이도 좀 몇 마리 들어왔고, 이것은 아사라시노르 모소카누소가 딸랑 3마리 들어왔고. 이거 뭐야 이거? 아, 부다? 와, 뭐야 이 부다 맞아? 초소형 부다가 2마리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사라시노름. 나머진 다 사라시노름인 것 같습니다. 와, 뭐야 이거 대체 몇 마리야 이게?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한 1000마리는 최소한 1000마리 이상 되는 사라시노름이 가득 이 박스의 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라시노름이 옛날엔 저렴했는데 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보냈다는 것은 저렴하게 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혹시 피탈리스도 막 섞여 있군요. 어쨌든 간에 사라시노름을 마지막으로 오늘 곤충 표본 언박싱은 인도네시아 편입니다. 사라시노름, 기타 등등, 멜라스, 한소 등 다양한 사슴벌레들, 다양한 하늘소들, 장수풍뎅이, 아틀라스와 올퀸이, 칸덴제이까지 동영상 속에 있는 모든 곤충 표본들은 만천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곤충 표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곤충 표본은 어디? 만천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바! 멋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